지금 현재 코스 상태가 굉장히 티샷 하기가 어려운데 티샷이 페어웨이에 가는 게 참 중요하고 또 페어웨이가 안 보일 때 포지션이 굉장히 그 잡기가 어려워서 힘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의 샷을 미스했는데 그게 보기 더블 보기로 이어져서 굉장히 그 6 오버 치는데 굉장히 빨리 스코어를 보탠 것 같아요. 지금 그린은 굉장히 딱딱해지면서 5피트에서 15피트 사이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만 잘 해결된다면 나머지 이틀은 잘 되지 않을까. 오늘 굉장히 힘든 27홀을 했지만 그래도 남은 이틀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.